안녕하세요. 지금 제가 저희 동네를 한 바퀴 쭉 돌려 그러는데요. 왜 그러냐면, 요즘에 시골에 사람이 엄청 없다 그러잖아요. 그리고 빈집도 많다 그러고. 그래서 저희 동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기 지금 은행나무 밑에 저 집도 지금 비었고요. 여기는 49. 저쪽에 있는데도 지금 비었어요. 그리고 지금 여기도 비었고, 벌써 세집 중에 네 집이잖아요. 그요 가운데 보면 양집 사이에 기와집 하나 있잖아요. 저기도 비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앞에 집이 있고 뒷집이 있어요. 근데 거기도 한 집이 비었어요. 물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사 가셨는데. 와,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비었어요. 저는 그냥 여기 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었더니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거든요. 인구 소멸 지역인가? 와, 그러고 보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어쩌지?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몇집 비었겠다 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더 많은 거예요. 빈집이. 여기 집도 비었고요. 저쪽 집도 비었고, 와. 이제 여기는 예전에 집이었는데, 없어져 버렸고. 여기 밑에 집도, 이제 물론 옆으로 이제 이사를 가버렸는데, 빈집이 돼 버렸고. 예전에 여기가 저희 마을회관이 있었던 곳인데 매실나무가 이제 심어졌네요. 여기는 우리 친구 집인데 여기도 비어가지고 있는데 친구는 한 달에 한번 정도씩은 와 보는 것 같아요. 집이라는 게 그런 건데 여기는 저희 동네 회관인데 회관도 이렇게 무너져가고 안에 장고랑 옛날에 상랑하면 하는 상여도 있고, 예전에 여기 해관에서 명절 때면은 다 모여가지고 삼겹살도 꼬먹고 그랬는데, 참. 요 밑에 기아집이 아까 빈집이라는 데가. 바로 밑에 여기도 예전 여기는 저희 어렸을 때 없어진 집이고 어찌 보면 시골이 이래가지고 참 어렸을 때는 저희 엄청 이 골목에 막 시끄럽고 뛰댕기고 그랬었는데 누구야 밥 먹어라 주고 좀 그러네요 찍으면서도 여기는 이제 동네 어른들 근 햇빛도 피하고 좀 시시라고 운동 개구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 뭐 사용은 안 하는 거고 오히려 저 지나가신 분들이 차 운전하시다 쉬다 가시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삼겹살도 꼬먹고 가시고 그러더라고요. 놀이터에 사람은 얼마 없는데 저 정자에다가 아까 보신 마을회관 그 밑에 또 항토방 그리고 우산가게 또 하나 있어요 시골에는. 시골에는 공이 그렇게들 있더라고요. 앞으로는 그것들도 이제 다 방치될 것 같은데. 저쪽에 있는 집도 비었습니다, 지금. 그리고 저쪽 너머에 나무 뒤로 가면 집이 또 하나 있어요. 거기도 비었어요. 와, 도대체 몇 가구인지를 모르겠네. 여기도 비어있는 집이 또 하나가 있네요. 그리고 저 밑에 보면 감나무가 있잖아요. 동네에 사람이 없으니까 감나무도 감을 주렁주렁 달고 있어요.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안땅감이 많더라고.
너머에도 감이, 어이구. 시골에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그런가? 대봉인가? 그 감은 그래도 많이들 따갖고 잡수시더라고. 먹기 편해서 그런지. 여기는 이제 경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, 또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, 땅이 놀아버리네요. 그래도 제법 높다고 봐야 되는데. 이러다가 진짜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요, 장가 못 간 노총각들만 살지 않을까 싶으네요. 더 이상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고. 내려온다는 것도 진짜 시골 사는 게 고즈넉하니 그냥 나 혼자 그냥 있다 그러신 분들 아니면 심심하고 사실 좀 우울증 걸릴 정도로 그럴 수도 있어요. 도시에 사신 분들은. 저도 10년이 돼도 적응이 안 되는 거니까. 그냥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삼아 동네를 한 바퀴씩 도는데요. 그러면서 한번 찍어봤어요.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 일을 다니는데 버스도 크기가 아주 조그마한 마을버스 정도로 작아져 버렸어요. 버스가 전기버스인지. 그리고 뭐 어쩔 때는 저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좀 그래가지고. 그래도 도시 살다 왔지만은 어려서 살던 동네인데 좀 그러네요. 어찌 느낌이. 그만큼 사람이 없어요. 그런데 뭐 시골 땅값이 뭐 싸지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. 오히려 도시분들이 많이 좀 사시는 것도 같고. 앞으로는 농사는 이제 누가 질려나 진짜 기계가 질려나도 싶고. 하긴 농농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기계가 다 하고 농약도 이제 드론이 하니까 편한데, 이런 이제 밭농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금 13만원, 여자분들도 할머니들 막 이렇게 되신 분 돼버리니까, 시골에 이제 밭농사 이런 거는 거의 인건비 때문에 못 해먹는다는 소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들어온 분들도 한 1, 2년 이렇게 있어 버리면 한국 상황을 다 알아버리니까 인건비가 한국 사람하고 거의 똑같거나, 또 시골 분들이 외국 사람들만 찾아요. 비싸더라도. 또 일을 또 잘하니까. 젊으니까. 또 열심히 해요. 돈이 그만큼 많으니까. 자기 나라에 가면 돈이 뭐 몇 개월치 뭐 1년치 이렇게도 벌어간다 그러니까. 아주도 열심히 해요. 잘 보이려고도 하고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지만 고맙다고도 해야 되나 좀. 시골 상황이 좀 그러네요. 배추랑 무랑 잘 크고 있나 모르겠네요. 저 밑에 밭에는 지금 냉이가 엄청 많이 났던데 엄마랑 냉이나 캐가지고 무쳐 먹든지 된장국을 끓여 먹어야 되겠네요. 유독 오늘은 사람도 안 보이네요. 동네도 절이나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. 날 추운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.